동동동동 아주 동동동동. 와 컸다. 와 붕어야. 우와. 우와. 우와 붕어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더 멋있게. 너 지금 집중하고 있어 내가. 옳지. 우와 우와 이 뭐야. 우와 난리 났다. 그렇지. 아 좀만 더 해봐라 멋있게. 그래 그래 그래. 우와 컸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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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줄게 아빠. 잘 봐. 말할 때는 여기를 누르고 말이 끝나면 이걸 떼. 알았지? 나와라 오바. 떼. 그럼 나한테 팩 소리가 나니까 알았지? 여기 놔둘게. 벌지 말고. 아무튼 화이팅해. 나 건너편에서 보고 있으라니까. 지금은 내가 잘 나오나? 자 형님들 저는 지금 아버지랑 동출을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또 보트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보트를 다 폈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 여기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저기 떼짱 가운데로 침투하겠습니다. 침투해 가지고 딱 이렇게 펴갖고 오늘은 제 방에 지금 아버지가 릴낚시를 시작하고 계신데 과연 릴낚시의 조항이 좋은지 보트낚시의 조항이 좋은지 배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저쪽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수심이 더 많이 나오네. 야, 보시 불안해? 힘들다고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불안하고. 이게 하나 열까지 다 했구나 그러지. 와. 조심해 해. 그냥 물에 빠지지 말고. 일단 기대감은 끝내주네. 와 이게 안 나오다니 막 입질이 막 엄청 와버리네. 와 블루길이 입질을 저렇게 좋게 하나. 이제 끝내주네. 저렇게 끌고 가는데 안 나온단 말이야 채면. 와 이건 뭐야. 아 48칸이 기대감 좋다.
동동동동 아주 동동동동. 와 컸다. 와 붕어야. 우와. 우와 뭔 붕어가 이렇게 힘이 세. 우와. 와 걸렸다. 오 나왔다. 오케이. 우와 서수가 이게 월척이 나오네. 월척이 나왔어 서수가. 우와. 와 첫수가 월척이 나왔어. 첫수가. 와 32가 넘는다. 얼마냐? 32.5. 이야. 야, 붕어 멋있네. 야, 색깔 좋다. 아주 황금색에다가. 나이스. 아, 크구만. 열 한번 보여줘. 오 좋다. 야 아버지도 월척봉 아마 낚으셨어요. 일로 오늘 일이 이기는지 보트가 이기는지 한번 붙어봅시다. 아 형님들 대편성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총 8대나 넣었고요. 왜 8대나 넣냐, 포인트가 너무 이뻐요. 쫙 이렇게 쭉 여기로 제가 들어와 가지고 이쪽은 공략을 안 할 거고, 지난번에 이쪽에서 제가 고기를 8치 2마리 잡았거든요. 아버지랑 낚시할 때. 근데 오늘은 여기가 떼짱이 너무 멋있게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이 저수지에 떼짱이라고 치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 이 자리. 그래서 고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입질 와요. 해볼게요. 핸드폰으로 찍고 있다.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라. 찍기 어렵네. 가져가요. 걸었다. 우와. 야. 형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불러가지고 우와. 우와 탁 붙여봐. 오케이. 자 이렇게 지금 활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얼른 낚시 집중해서 허리급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허리급에. 이 새끼야. 나오다. 급격하고 다쳤냐. 그렇지 그렇지 가져간다. 그렇지 더 멋있게. 너 지금 집중하고 있어 내가. 옳지. 우와 우와 이 뭐야. 그렇지 그렇지 가져간다. 그렇지 더 멋있게. 너 지금 집중하고 있어 내가. 옳지. 우와 우와 이 뭐야. 우와 난리 났다. 우와 우와 이 뭐야. 우와 아버지. 와 사이즈 좀 봐. 난리 났어. 우와 우와 사이즈 엄청나게 커. 36이야 와 형님들 36. 딱 36. 허리급. 허리급에 도전합니다. 말 끝나자마자 지금 찌가 예신이 있었어 가지고 저쪽에다 고정을 시켜놨었거든요. 이야 그게 멋있게 딱 찌 빨고 가던데 챔질하는 순간 엄청난 힘을 써가지고. 와 붕어 진짜 멋있다. 오 따봉. 아 다행히 안 쳐봤고 나오네. 여기서 걸었는데 쫙 가가지고 정면에서 나왔어요. 정면에서 이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벙커가 많죠 지금. 입질을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하는 벙커가 많아. 속으면 안 돼. 이런 거는 원래 채면 나와야 되는데. 걸었다. 우와 또 나왔다.
야, 한 7치 되겠다. 갖고 간다. 오케이, 갖고 가요. 계속 가. 계속 가. 반대로 가. 꽉 걸었다. 아싸리. 오, 8치다. 와, 여기가 진짜 생자리 파워다, 진짜. 와, 형님 8치 추가. 우리 욕망의 입공대를 정면에다가 멀리 하나 넣어야겠다. 빠라먹이긴 한디. 와, 따 멀리 간다, 진짜. 자, 먹을 거를 보급을 좀 가지고 왔어요. 요거하고 귤하고 고구마 그리고 김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배고프네요. 맛있다. 야, 참치김밥에 깻잎이 들어있으니까 겁나 맛있네. 아빠, 이거 참치김밥인데 되게 맛있다. 식사하셔. 아, 너무 재밌다. 진짜 오늘 낚시 진짜 너무 재밌네. 처음에 막 시작할 땐 블루길이 난리치길래 아, 힘들겠다 했는데 아, 재밌어. 카메라를 안 켜고 했었는가 봐. 젠장. 오늘은 아, 고기 잘 나온 장면은 아, 왼쪽에 카메라에만 담겼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낚시 시작할 때 경황이 없어가지고 물속에다 잠가놓고 카메라 안 눌렀나봐요, 촬영 버튼을. 아까 보니까 카메라가 꺼져 있더라고요. 지금 잘 켜져 있는데 꺼지면 꺼졌다고 삑 소리 나는데 아, 꺼진 카메라에다 대고 고기 막 잡았다고 하고 있었네. 아이씨. 더 잡아라. 더 잡아야 된다. 이제 오는 건 블루길 같고. 아, 저거 블루길이야, 이런 것이. 저기서 멋진 놈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 좀만 더 해봐라, 멋있게. 그래. 우와, 걸었다. 우와. 와, 멋진 놈 하나 나와 보라니까. 진짜 말 되게 잘 됐네. 우와. 와, 형님들. 와, 지금. 와, 저기가 샘물 유입구거든요. 물이 막 저수지로 들어오는 샘물 유입구인데. 아쉽지만은 아침에 잡았던 월척하고 36은 요 카메라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막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발 한 마리만 더 물어라 제발 그랬는데. 와, 허리껌 한 마리 또 나왔어. 허리껌 한 마리 또 나왔어. 자, 바로 개척해 봅시다. 이야, 한 35 되겠다. 한 35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대충 재놔도 34에 걸렸거든요.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 와, 씨. 한 마리 나올 줄 알았어, 거기서. 늘씬해요, 아주, 붕어가. 아, 그냥 대충 잰 게 맞았구나. 34네? 아, 대충 잰 게 34였는데, 34가 맞네요. 이야, 멋지다. 멋지다, 오늘 아주 대박이다. 이야, 붕어 너무 잘생겼다. 끝내주죠. 와, 형님들. 34cm. 오늘 뭔 일입니까,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의자가 좌식 의자야. 보트 낚시할 때 쓰려고 좌식 의자 하나 샀어, 중고로. 와, 다리가 짧아가지고 다리가 쫙 펴지니까 아프진 않습니다. 아버지가 만들 때 다리를 짧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주 편안합니다.
좀 다리 좀 길게 만들어지도록 그랬는가. 좀 불편하게. 우리 큰 처남은 아마 이거 못할 거야. 다리 아파서. 나는 딱 펴니까 맞는데. 저거 입질 한단 말이야. 저거 바람 아니야. 그래. 그렇지. 우와, 걸었다! 너무 세게 쳤다. 날라온다. 와, 오랜만에 한 마리 나왔어요. 한 7치 되겠는데, 진짜 오랜만에 한 마리 나왔어요. 와, 바람이 정면에서 보니까 바람이 되게 추워요. 찬바람이 불어, 찬바람이. 야, 우리 옥무침 좋아하시는 형님들 계시면은 요거 동물성 글루텐에다가 요거 하나 사가지고 옥무침 하면 엄청 오래 쓰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옥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오늘 써보니까 진짜 좋습니다. 이거 단단해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9치 붕어가 안 나와. 그렇지. 그렇지. 48칸 여기 입질하고 있어요. 그래, 갖고 간다. 와, 와. 뭐야, 씨. 원줄 터져버렸다, 씨. 와, 거기 달렸어, 거기 달렸어, 씨. 내 거 내놔. 채비 내놔, 개시켜. 혹시 낚시하다가 찌 올라온가 봐봐잉. 배 타고 들어가서 건지게. 우와, 나왔다. 우와. 채비 하나 말았다. 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와, 형님들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이야, 보세요. 멋지죠? 와, 욕망의 육공대가 해냅니다. 욕망의 육공대가. 와, 힘이 엄청나네. 힘이 엄청 세네요. 바람이 부니까 입질이 살아나고 있어요. 야, 사이즈 한번 저만 보겠습니다. 일단 아야, 31.5네. 빵이 좋구나. 31.5. 야, 33은 될 줄 알았는데 31.5. 아, 멋집니다 아주. 뭐야? 와, 말똥가리가 새를 잡았어요. 너도 월척 잡았구나. 이야, 말똥가리가 맵비둘기 같은데. 헐, 별걸 다 보네. 너 기차 지나가면 깜짝 놀랄걸. 그나저나 내 채비 말고 간 놈 어디로 사라졌냐. 보이지도 않네 이제. 다시 날아간다. 그게 한 3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9치가 마리수로 막 잡혔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녀석들이 이렇게 월척급으로 다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희한하게 9치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야, 저거 하는 짓거리가 영 월남봉어인데. 카메라 찍히고 있냐? 그 오자 내가 잡아줄게. 오자는 끌어내기가 어렵겠다. 근데 아, 저 월남봉어 구덕인가 본데 저기. 그렇지, 올라온다. 우와, 걸었다. 그렇지, 올라온다.
우와 걸었다. 우와. 야 형님들. 아버지가 오자나 한 마리 물어라 막 그러시길래 그 오자 내가 잡아줄게 그랬는데 와 또 나왔어요. 야 또 잡았다. 그래 멋지게 한번 올려봐라. 역광이라 멋있다. 끝이야? 블루길들이 살아나고 있네. 젠장 붕어가 와야 되는데 저게 원래 1.6g대찌라서 굉장히 가지고 놀기가 좋거든요. 완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 라이씨 너 그거 안 나오면 반칙이야. 이거 나와야 돼. 오 나왔다. 이야 붕어다. 우와 크다. 너 그거 안 나오면 반칙이야. 이거 나와야 돼. 오 나왔다. 이야 붕어다. 우와 크다. 오 예. 야 역광에서 멋지게 나왔다. 야 완전 박았네. 근데 한 번만 털어주라. 한번 털어야 나오겠다. 움직여. 오케이. 아홉치. 와 멋있다. 아홉치. 야 역광에서 찌가 쫙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샥 가는 거에 쳤더니 어 좋습니다. 여여여여 털지마. 완전 삼켰네. 야 형님들 아홉치 한 마리 추가. 야 얘는 진짜 멋있게 잡혔어요. 찌가 지금 역광이거든. 저 왼쪽이 찌가 쫙 이렇게 쫙 가는 거에 멋지게 나왔어요. 이게 채비가 원래 채비 1.6g 아주 제일 가벼운 찌거든요. 이 보세요. 추전 보세요. 엄청 작죠. 아주 가지고 놀아 가지고 놀아. 오, 그 옆에 뭐야? 와, 걸었다. 우! 뭐 붕어가 막 날라다니냐. 와, 왔다. 멋있다. 너 아주 그냥 베스트다. 어, 근데 걸렸냐? 왜 못 나오냐? 와, 왔다. 붕어 힘이 겁나 좋네. 와. 진짜 사이즈는 크진 않은데 8치급이거든요. 와 근데 막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녀. 멋지다. 야 저거 입질이 오는데. 우와 좋아 가자. 걸었다. 아이고 잔발이다 씨. 하늘에서 후라시 쏘는 것 같네. 저 구멍 사이로 슈퍼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인데 이쪽을 좀 한번 집중해서 좀 조명을 켜주시면 안 될까? 오늘은 내가 주인공인데 지금 시간에 이쪽 이 전라남도권에서 낚시하는 사람 중에 제가 가장 조항이 좋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낱낚시 해가지고 가장 조항이 좋은 사람이 이 수다쟁이 아저씨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멋지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탁 한 마리 끌어내고 싶다. 너는 잡힌다 너. 오케이 들고 있어요. 오 걸었다. 아 잔챙이. 오 야야야 잔챙이야 힘이 좋다. 뭐야 블루길이네. 빠져버렸다.
가자 가. 자 형님들, 아 낚시 아 이대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릴락시 제 방에서 하시고 저는 이제 상류 떼짱 구간에다가 보트를 집어넣어서 생자리를 한번 공략을 해보자 하고 지금 낚시를 나왔는데, 야 운 좋게 마리수 많이 만났습니다. 진짜 많이 잡았고 최대 36cm 월척을 한 4월척 한 것 같아요. 36, 34, 32.5, 31.5 그렇게 해가지고 아 많이 만났습니다. 9치도 몇 마리 나왔고요. 야 오늘 같은 날이 또 언제 또 있을까 싶긴 한데 또 재미난 포인트 또 찾아가지고 또 아버지랑 또 배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대로 마감하고 다음에도 또 재미나고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고기가 있어, 고기가 있어. 고기가 달려 있어. 고기 달려 있어. 오, 사이즈가 된 놈인데? 커, 커. 와, 이게 밑에 뭐가 팍 완전 깨가지고 고기가 못 도망가고 있어요. 와, 붕어 보인다, 붕어 보여. 붕어 보여. 붕어를 드러내는 게 빠르겠다. 와 빠졌어 붕어! 붕어 보였는데! 와 한 9시 정도 되는 녀석이었는데 와 빠져버렸어.